불은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형 화재로 번진 건지 의문이 남는데요. 그날 주차장에 있었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요? 저 앞에 블랙박스 혹시 없어요? 그러면 그거 좀 블랙박스 이제 한번 보실 건가요? 네. 블랙박스는 제가 꺼놨었어요. 꺼놨었어요? 차주들의 동의를 얻어 폐차장과 정비소에 보낸 차량에서 여러 개의 블랙박스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 새벽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오른쪽에 세워진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불꽃이 치솟습니다. 화재 발생 5분 만에 천장이 검은 연기로 가득 찹니다. 한 남성이 소화기를 들고 진화를 시도해보지만 속수무책. 여러 사람이 소화기를 들고 불을 꺼보려고 했지만 결국 초기 진화에는 실패하고 마는데요. 폭발음이 계속 들리는 상황. 화재 발생 10여 분 만에 불은 주차장 전체에 빠르게 번집니다. 천장에서 불비가 내리면서 주차장은 삽시간에 불바다로 변해갑니다. 아, 이거 완전히 아마겟돈이네. 저도 실은 이 영상을 처음 봤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옆차로 붙고 이렇게 상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하 구조물에서 천장에 있는 생각보다 많은 가연성 물질들 때문에 전체에서 불꽃이 그냥 폭우처럼 쏟아지는 모습이 도저히 방법이 없네요. 저 정도 되면. 저렇게 펌 소리가 크게. 폭발을 했네요. 배터리 팩이 결국 터진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의 경우 불이 차량 하부에 있는 배터리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배터리는 불이 붙으면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급상승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일반적인 소화 장비로는 화재 진압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화재의 경우 운행 중이거나 충전 중도 아닌 가만히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 큰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전기차에서 시작된 불은 불길을 잡는 데만 8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불이 꺼진 현장엔 검은 분진이 가득하고 완전히 타버린 차 수십 대가 늘어섰습니다. 불이 시작된 전기차는 뼈대조차 온전하지 못합니다. 당초 70대로 알려졌던 차량 피해는 140여 대로 늘어났습니다. 전기차 화재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 수십 대가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불에 탄 상태고 지하 주차장의 철제 구조물들까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아직도 매캐한 연기로 숨쉬기가 쉽지 않고 열기도 남아 있습니다. 휴대가 주차가 돼 있고요. 예, 지금 현재 그냥 까맣게 덮여 있는 걸로 확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먹먹하죠, 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한 공간으로 연결돼 있어 시꺼먼 연기가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소방대원들은 집집마다 방문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집안 내부에 있을 경우에 연기가 유입돼서 위험성이 생길 거라고 판단이 되면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 설비와 수도 배관이 불에 타면서 아파트 5개동 480여 세대의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지금 다음으로 그거 한 서너 번 부어야 돼. 오줌 넣고. 대변을 여기서 못 봐요. 일부 주민은 임시 대피소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저희는 4명. 제일 문제가 씻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복구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높이 4m인 소방 차량이 진입하지 못했고 전기차 화재 진화에 필요한 소화 수조와 질식 소화 덮개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지하 화재이기 때문에 이미 연기가 가득 찼고 주변에 차도 있고 하니까 그걸 바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지하에 설치되는 충전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열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스프링클러 보급 등을 추진 중이지만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충전소나 주차 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